이재원 유튜브입니다. 괜히 안 봐요 저. 야 조조는 무슨 조조야? 어? 근근의 모험이야 무슨? 원 근근회전이야 또. 비스크들은 재밌긴 해 솔직히. 아 근데 너무 애니 얘기 많이 하지 맙시다. 요즘 방송에서 애니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를 안 보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 방송이 십덕방인 줄 알 거 아니야. 저희 방 그런 방송 아닙니다. 저희 방 어? 십덕이 아니라 인싸들만 모인 방입니다. 우리 방에도 내 방송 본 다음에 내 방송 끝나면은 딱 클럽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아 김지원 방송 끝났다 클럽이나 가야지 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야 요즘 학생들도 클럽 있어. 그 청소년 클럽이라고 있어. 내 방송 끝나지? 그러면은 이제 아 김지원 방송 알찼다 아 이제 놀을까? 하고 이제 청소년 클럽 가서 한 손에 물 들고 에이 조졌네 이거 씨발. 아 조졌네 이거 씨발. 엄마! 어? 어? 저 오버워치 관계자님 방송 보고 있나? 나니모 나카타요! 나니모 나카타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어? 저 팬분이 만들어준 건데 어 이거 그건데 예전에 뭐 검색했는데 이거 어린아이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 브이로그 했을 때 이게 저기 위에 있는 게 보인 거야.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인터넷인가? 거기다가 김재원이라는 방송인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요. 우리 아이가 어설프게 만들어준 점토를 집에 전시해주고 참 좋은 유튜버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 어! 휴 다행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네요. 휴 괜찮냐냐 놀라지 말랐냐. 응 진짜 놀랬다요 놀랬다요. 아이고 있다요 아이고 있다요. 야 여기 아쿠아리움인데 이거 어떡하냐. 여기 아쿠아리움인데 일단 2단 점프 한번 줘주자. 아쿠아리움에서는 계속 점프가 가능하거든요. 그 메인부스터리 아쿠아리움 가본 사람들한테 계속 점프 가능해요 거기는. 어떤 새끼 여기 물의 닌자 갔다 왔다 갔냐? 어떤 새끼 수준 쓰고 왔냐? 아 좀 닦아줄 것 같아. 너무 많이 흘렸어. 이게 컵이 1리터 짜리거든요? 1리터 짜리라서 이것도 옛날에 방송 리액션하다 겐지 다 부셔가지고 이거 어? 다 부셔지고 약간 그 제노스 이번에 제노스 신규 스킨 겐지 이거 따라한 거 아님? 아니 뭐 내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다는 거 싶어 이질을 하다가 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어느 하루 이렇게 꼬이지? 짜증나게 어 왜 이렇게 하면 닦이겠지? 여러분들 보기에는 물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상당히 물이 인생이랄 게 뭐가 있나? 아이고 오버워치 개발자님이 준 피규어도 뿌시고 잼민이 팬분이 열심히 만든 점토도 뿌시고 근데 아 여기가 다 젖었네 여기가 아 여기 쪽이 옆쪽이 다 젖었네 아 와 물 흐르는 거 봐 와 마르겠지 뭐 마르겠지 형 그냥 부서진 거 중고에 싸게 팔자고요? 어 나 그럼 진짜 날아가지 않을까? 오버워치 관계자님이 준 물건을 부신 다음에 중고나라에 판다? 저 곰팡이 피면 어떡하겠냐고요? 아 곰팡이 안 펴요 이 정도로 요즘은 건조 겨울이라서 건조해가지고 아 근데 벽에 묻은 건 닦아야겠지? 벽에 있는 건 닦아야 되는데 아 움직이기 힘든데 요즘 물 청소한다 생각하라고요? 아니 난 청소를 안 하는 남자 총안남이라고 총안남 내 사전에 청소는 없단 이건데요? 자동사냥 돌려놨단 말이야 한 3-4일에 한 번씩 엄마가 와서 청소해준다고 자동사냥 돌려놨는데 자동사냥을 맛본 사람은 수동사냥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 근데 괜찮아 오히려 좋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왠 줄 알아? 저 팬이 만든 거 부셔진 거? 오히려 팬분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어진 걸 아직도 재원이 형이 가지고 있었다고? 소중하게 전시하고 있었다고? 그거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좋아할 거야 그래도 친구야 얘는 살아있어 얘는 살아있어 친구야 혹시 만들어진 친구 보고 있니? 얘는 살아있단다 그 만들어준 게 뭐냐면 풍순이야 풍순이가 부셔졌네 아이고 풍순이는 뭐 그 원래 강아지들
사람들이 원래 털 자르면은 막 없어지고 그래. 몸이 많이 작아지고 그래. 그 털 미용했다 생각하자. 잠깐만, 혹시 그린스크린에 저거 물 들어간 건 아니겠지? 아, 그러면은 되게 귀찮아지는데. 열어두면 말라. 그냥 닦으라고요? 아니, 저 닦으면 손해야, 오히려. 그리고 저 디바 저것도 더러워졌었어. 여러분들도 그 차 더러워지면 물로 닦잖아. 물로 닦고 막 그러잖아. 이것도 세차해준 거야, 알겠죠? 남들이 보면 오해해요? 내가 부신 줄 알아, 사람들? 내가 부신 게 아니라 물통이 부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이 정도 물 흘렸다고 버섯 안 키워져. 그리고 지금 저는 에어컨 틀어놓거든요. 에어컨 때문에 건조해져. 그래서 금방 마릅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 말랐어. 다 마를 거야, 거기 있으면. 벌써 에어컨이라고. 저는 여기 컴퓨터가 두 대예요. 컴퓨터 두 대, 조명 두 개, 모니터 두 개라서 더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을 마셨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때문 아닌가? 내가 컴퓨터 두 개를 산 이유, 모니터를 두 개 산 이유, 조명을 두 개 산 이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키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자주 먹게 되고, 물을 자주 먹게 되니까, 큰 물통을 사자 해가지고 큰 물통을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춤추다가 떨어뜨렸고. 와,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전나도 내게로 할게 나이 되셔. 그러면 여러분들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과해 주세요. 저도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제하지 못한 죄. 여러분들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안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안고 가야 될 문제야. 편전님 최대한 슬픈 부금.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해도 다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김재원 방송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유튜브 예상댓글. 재원님 너무 착해요. 모두의 잘못을 대신해서 혼자서 짊어지는 자세가 너무 아름다워요. 댓글에다가 김재원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세하게 적는 분 한 분 제가 고정시켜드릴게요. 예, 제 고정 진짜 잘 안 주거든요. 고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조작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하트를 잘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주고 싶어. 다 줄 수 없으니까 다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트도 주고 고정도 주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진짜. 아이고 물이나 다시 따라왔네. 야 이거 젖었으면 큰일 뻔했다. 이게 젖었으면 큰일 뻔했다. 이거 내가 옛날에 2018년도에 유튜버들 사인 받아놓은 건데, 빅헤드도 있어. 빅헤드. 이때 혁준님 것도 받았었네. 이거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호날두 사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갔지? 나 이거 호날두 사인도 있는 걸로 알고. 야 호날두 사인! 진짜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 호날두 사인 있었는데. 저 받은 거 있다고요? 사진? 팬카페에 올려주세요. 아 진짜 받았다니까 호날두한테. 여기 있다. 아 봐봐. 여기 옛날에 받은 거. 아프리카 TV 시상식에서 받았어 내가 이거. 이게 왜 진짜임? 야 아까 이거 물 먹고 흘렸으면은 호날두 사인! 전 세상에 나밖에 없는 한글 호날두 사인 잊어버릴 뻔했다. 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교훈도 하나 얻을 거 가네요 여러분들. 집에서 춤추지 마세요.